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도 저는 높은 산에 입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1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과 같이 동행한다는 그 느낌으로 같이 힐링하면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눈과 얼음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 쪽에는 아직 얼음이 두껍게 많이 얼어 있고요. 잔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분비나무하고 자작나무과 종류들이 많이 자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덜지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데서 버섯들이, 특히 상황버섯들이 많이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 이곳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섯은 분비나무에서 자생하는 분비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분비나무죠. 근데 지금 이 아이는 너무 작아서 지금 더 커야지 좋은 약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어린 유생이 있고요. 지금 저 위에 이렇게 뭐 자국이 난걸 봐서는, 먼저 성객들이, 큰 놈들은, 몇개 채취를 해간 것 같습니다. 분비나무가, 연령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끼들도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에 지우리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느들지들을 조심스럽게 건너왔고요. 잠시 쉬면서 지금 있는데요. 저 앞에 지금 상단에 나무에 붙어 있는 겨우사리를 한번 크로우즈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눈이 많이 녹았지만 이렇게 이게 잔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덜지대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차가버섯 분비 상황, 그다음에 자작 상황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많은 성객들이 다녀가셔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힐링하고 또 다른 식물들을 관찰하는 의미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 오면은 보게 되는 게 만병초입니다.
지금 눈 속에 이놈은 이렇게 눈 속에 파묻혀 있고요. 네, 만병초라는 이름은 만 가지 병을 고친다 해서 만병초인데 이거는 물을 끓여 드실 때 만병초잎을 세네 장만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으면은 이 만병초잎에 독성 물질이 있어서 잘못하면은 사람 장기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복용하실 때는 잎 3-4장만 넣어서 끓여 먹어야 합니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많이 나왔다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추위에 이렇게 말라버린 자연산 표고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연으로 건조됐기 때문에 이거는 채취해서 집에 가서 물에 담그놓으면 원상태로 크기로 커집니다. 맛 좋은 표고버섯을 이렇게 좀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말라버렸을 때는 어떤 분들은 표고버섯하고 그 화경버섯이라고 하는 그 독버섯하고 헷갈려서 중독사고가 일어나는데요. 화경버섯은 서나무나 뭐 다른 종류의 나무에 많이 기생을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참나무에는 화경버섯이 잘 자생하지가 않습니다. 자생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잘 구분만 하면, 그리고 향을 맡아보면 틀립니다. 제가 따서 하나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자연산 표고버섯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라 있지만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두세 배 정도로 불어납니다.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버섯은 없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주 멋진 이 바위를 만나서 한번 지금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와, 바위와 또 이끼들이 어우러져서 장관인데요. 이 바위가 이 색깔이 예술롭지 않습니다. 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위입니다. 이 바위 재질이 어떤 재질인가는 모르겠지만, 와, 진짜 이 바위에 이렇게 선들이 어느 수석 못지않게, 명석 못지않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풍화되어서 또 지구의 구생대 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잘려져 나가고 떠내려가고 이렇게 풍화가 된 이 바위 지대 같습니다. 아이고,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또 산행을 이어가는 관계로 여기서 또 이제 영상을 마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지금
버섯들이 안 보이는데요. 계속 지금 사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에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요. 아, 잔나비 버섯입니다. 잔나비 버섯. 아유. 한 대충 한 봤을 때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숙주목에 따라서 아주 대물로 크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멈추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패스입니다. 이게 제가 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작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분비 상황을 봤습니다. 아, 봤는데 예, 갓 상황이 아니라 예, 편 상황입니다. 아, 이게 옆으로 이게 쭉 이게 퍼지면서 이 자생하는 거를 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편 상황이고요. 갓 상황은 성객들이 예, 채취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데 이렇게 자국이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채취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작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에서 이게 지금 부러졌는데요. 이 나무를 한번 갓 상황은 없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완전히 대물입니다. 대물. 어마어마히 큽니다. 지금 말라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지금 손바닥만한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최소한 10cm에서 한 15cm 되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성장하는데 30년에서 40년입니다. 이거. 큽니다. 무지하게 큽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완전 대물입니다. 대물. 대물 서귀버섯입니다. 대물 서귀버섯. 이런 너덜지대에도 이렇게 서귀버섯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꼭 절벽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너덜지대에도 저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완전히 너덜지대라서 잘못하면 진짜 다리 부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눈이, 이 바위에 지금 눈은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 바위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살얼음이 껴있어서 이 지금 제가 아이젠을 착용하고 해도 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너덜지대에서는 방심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또 채취하고 또 이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행하다 보면 산짐승들을 배설물을 많이 보는데요. 이거는 노루 배설물입니다. 오늘 노루 5마리를 봤습니다. 앞에 뿔 달린 큰 쓴노루하고 그 뒤를 따르는 그 어미노루, 새끼노루를 한 5마리 봤는데요. 영상에 담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재빨라가지고요. 이런 게 노루 배설물입니다.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